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8일 글로벌 탑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펀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운드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운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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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결단 및 활동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피치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서초 탑센터 소속입니다. 박갑옥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 탑센터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갑옥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 잘났다고 튀쳐나와서 그동안 세상살이 공부하느라 수업료 좀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창궐하여 세상이 들썩일 때 시류에 꼭 맞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애터미 플랫폼에 론칭하고자 유효성 스폰서님을 만났다가 애터미에 입문한 지 24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제 지인들이 저 사람 애터미 하더니 참 많이 변했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행동 강령을 정했습니다. 그 행동 강령대로 실행을 하면 제 자신이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의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 행동 강령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도 감동을 한다는데 그 누군가를 우리 애터미 사업 결의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정성스럽게 사업을 진행했고 또 앞으로도 더욱 정성스럽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샤론노즈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팀들 모두가 더 넓은 지평을 향해서 우리 이 사업에 몰입해서 모두가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갑옥,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는 2023년도에 정성을 다해
상반기에 샤론우즈 마스터로 반드시 승급을 하시겠다고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네,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와이카토탑 소속입니다. 백명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와이카토탑에서 신나고 즐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백명신입니다. 저는 현재 와이카토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을 하기 전에는 스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잘 되고 있던 비즈니스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수입을 위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던 시기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지내던 중 저희 현재 스폰서인 구성모님을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시기라 반갑기도 하고 유학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라 걱정이 되어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 물음이 지금의 나를 애터미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다단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어요. 다단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혼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라는 세 글자를 듣는 순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스폰서님의 진솔함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터미 제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와 박한계 회장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애터미에서라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만에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동안 막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꿈만 꾸어오던 나의 꿈을 애터미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겠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첫 동영상 강의에서 저의 끌림은 회장님은 단지 돈이 목적이 아닌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이분은 마치 현대판 사도 바울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선한 사업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애터미는 제가 그동안 꿈을 꾸었던 힐링센터,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고 병마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할 수 있는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애터미 힐링센터.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두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몇 가지 물건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페이셜 마스크팩, 프로바이오틱스, 해모임, 비타민C, 그리고 가입시 필요사항을 적은 메모지, 볼펜, 애터미 카탈로그를 몸에 장착하고 다닙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유는 저는 일터에서 새로운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쉽게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자들은 말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다닙니다. 둘째, 뉴질랜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하여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화장품 써봤어? 하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하며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를 자랑하는 애터미 스킨케어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해서 가입할 회원과 가입한 회원, 그리고 가입을 권유해준 회원에게 얼굴 마사지를 해주면서 애터미 화장품을 자연스럽게 접해볼 기회를 만들고 그러면 이처럼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막연히 카탈로그를 보면서 긴가민가 하였던 애터미 제품에 대해 보다 큰 신뢰를 갖고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저의 목표는 현재 92명인 하위 라인을 200명으로 늘리고
8월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 12월에 세일즈 마스터, 내년 2월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애터미 힐링 센터가 건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백명신 사장님께서 와이카토 탑에서 지금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꿈을 전할 수 있는 애터미 힐링센터가 반드시 건립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바탐 탑센터 소속입니다. 한동명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바탐 톱 세일즈 마스터 한동명입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저는 여행업과 여행유관업에 30년간 종사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뭐 새로운 문화라든가 문물들을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즐겁고 그렇게 다니는 자유로움이 즐거웠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우리 여행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발생하고 2월 초, 그 다음에 2월 초에 제가 하고 있던 쇼핑센터를 문을 닫고 다행히도 한국 식품 유통을 하게 되었으나 큰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바탐은 한국 교민이 70여 명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 70명 중에 절반이 선교사와 선교사들 가족입니다. 재정이 풍부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그런대로 버티면서 선교사역을 하시지만 자비로 들어와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고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일정 금액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자 이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없었고 새로 차린 사무실 현지 직원들과는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짜증만 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건 2018년 바탐에 센터가 들어오면서 바로 가입을 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애터미에 저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제 집사람에게만 맡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경에 제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한국 병원에 그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사람이 저희 그 분당 탑센터에 가자고 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텀이 외지고 굉장히 먼 거리라 이 한국 분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쓸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방문하자마자 단장님 이하 여러 스폰서님들이 저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신 이항석 본부장님이 제게 동영상 볼 것을 말씀을 하셨고 바탐으로 돌아간 저는 동영상 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3편에서 어떤 날은 10편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과 이성현 박사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되는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희망찬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간 공부를 한 후에 올 2월에 지금 다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분당에 와서 시스템을 배우고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스스로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긍정적 마인드로 변화시키고 있고 습관의 변화, 게으름을 버리고 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터미의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리더이며 프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탕에 돌아가서 저희 센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변화한 만큼 저희 센터도 변화되고 인도네시아 진짜 탑 센터로 변화를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준비된 제 몸에 꼭 맞는 옷과 제 발에 꼭 맞는 신을 신은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옷을 입고 이 새 신을 신고 열심히 뛰어서
이 애터미 그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애터미 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저희 그 가족들이나 그 저희 친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스폰서님들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에게 카톡으로서 저희의 어려움을 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요, 아요, 비사!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바탐탑에서 굉장히 사업을 열심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애터미를 널리 널리 알리셔서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태국입니다. 뱅크 샤로노즈 마스터님 들어오셨나요?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오케이. 열어주시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선 들었습니다. พี่ผมต้องแปลให้ต้องเข้าห้องเกาหลีไหมครับ โอเคครับก็สวัสดีนะครับสวัสดีชาวท็อปทีมทุกท่านนะครับก็ชานุษย์มาสเตอร์นพพงศ์คุณมีนะครับ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รับก็ต้องบอกวันนี้สวัสดีครับผมนพพงศ์คุณบุญมีพกจังอิมิดาเนี่ยจะมีโคเรียทัวร์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 ตอนนั้นคือดาวมจู13일날부터18일날까지한국으로 코리아 석셋 투어 갈 겁니다. 길잘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 2년 3년 동안은 한국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롯 동장 보고 싶습니다. 석세스 세미나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수업 보니까 석세스 세미나 한국에서는 아주 멋있게 하니까 가면은 자기가 감동이 받을 것 같아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마 공장도 보러 갈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5년 태국에 오픈한 지가 5년 됐었는데 애터미는 글로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또 여러 나라 갈 거니까 석세스 세미나도 아마 참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스폰서님이 못 만나니까 또 한국 공기도 좋을 것 같아서 3월달 스폰서님도 만나게 되고 또 본사도 보러 갈 수 있고 석세스도 같이 참석할 수 있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3월에 한국 방문, 네, 본사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나도 지금 설레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3월에 본사 방문 잘 하시고 또 꿈 크게 꾸시고 반드시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열정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나름의 꿈을 다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반드시 꼭 목적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성공을 하신 분이시죠? 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멋지십니다.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우리 탑 리더님들과 또 각국의 통역을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사회 보시는 또 우리 김남희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또한 몇 분이서 스피치를 하셨죠? 스피치 들으면서 참 감동입니다. 예. 맨 먼저 스피치 하셨던 박가복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성,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몰입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몰입하는 그런 모습이 정성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뵐 때마다 늘 있잖아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죠? 애터미를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멋진 미래의 리더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백명신 와이카토 탑, 뉴질랜드 와이카토 탑 사장님이신데요. 정말 일에 있어서 진솔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하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정석대로 소비자 구축하는 것부터 해서 정석대로 사업을 정말 진행하고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과의가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애터미 힐링 센터까지 건립하는 목표로 해서요. 분명한 어떤 와이 그거를 들고 만나는 누구 어떠한 사람도 처음 만나면 직장이든 어디서든 만나면 애터미를 이렇게 아시냐고 권유하는 그런 정말 사업을 착실히 충실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명 바탐 인도네시아 바탐 탑센터 바탐이 어디죠?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좀 떨어져 있는 섬인데 조그만 섬이에요. 인구가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고 가면 한 40분, 35분, 40분이면요. 배가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불금 금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바탐이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도시도 되고요. 정말 좋은 살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계십니다. 바탐에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애터미 비전을 못 보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9월에 한국에 조금 전에 말씀했죠. 노종호 단장님께서 정말 애터미의 비전을 말씀하셨고 미래 가치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때 우리 한동명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애터미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다시 들어오면서 결단하고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인맥들, 본인의 인맥들 과거 IMF 이전에 잠깐 미국의 A사도 잠깐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하면 된다 이런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오실 때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팅 안 하고 나오셨어요. 네? 여기서 목표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나오시자마자 센터에서 제가 명단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작성 같이 해보자 해서 명단을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제가 이렇게 같이 작성하는 옆에서 작성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같이 상담도 했습니다. 벌써 좌우에 이렇게 해서 명단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축할 건지 그래서 연관관계가 되는 인맥들을 좌우로 분류하고요. 또 서로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 또는 가족 나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명단을 쭉 작성하는 걸 보면서 정말 결단하고 오셨구나. 그동안 바탐에 돌아가서 6개월 동안 애터미 알아보는 시간이 정말 진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하면서 그분이 얼마만큼 이 사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단하고 왔는지를 저는 명단을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렇게 세미나장에서 만나게 되면 초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그때 이렇게 누구누구 그러니까 여행업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가까운 지인들 중에는 또 뭐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마디씩 제가 이렇게 툭 건네봐요. 아, 그분들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대답하는 모습에서 야 성장하고 있구나. 뭐냐면 본인이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분들을 한국에서 많이 소비자 구축하고 또 사업자도 이렇게 발굴해내서 시스템에 정확하게 안착시키고 그리고 돌아가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글로벌 사업, 그죠? 정구 동명. 그러니까 정구 동부라고 우리 2013년도 지금 애터미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의 석세스 투어, 그다음에 드림 투어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열정과 또한 비전과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회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걸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조금 전에 뱅크 국장님이 3월 석세스 아카데미에 그 팀원들이 들어옵니다. 16명 들어오는데요. 그 팀원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애터미 지사가 오픈되어 있는 모든 국가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오픈될 국가의 멤버들도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투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를 합니다. 뭐 글로벌하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석세스 투어라든지 드림 투어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뱅크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본인의 파트너뿐만 아니고 형제 라인 멤버들까지 큰 어떤 동기부여를 다시 받고 돌아갈 거고 그리고 우리 오롯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 메인 그 무대에 직접 이제 처음 가보는 거예요. 애터미 오롯 공장이 설립되고 거기서 비전을 해서 세미나를 직접 진행하는 걸 본 적이 없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외 이렇게 사업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동참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큰 동기부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피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추웠죠? 추웠던 겨울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따뜻한 날씨를 몰고 오죠. 데리고 왔습니다. 따뜻한 3월을 데리고 왔네요. 정말 일하기 좋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그랬죠. 농사는 춘삼은 3월에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리 한해 농사가 어쩌면 이제 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어떤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계획 또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대로 또 진행되고 실천해서 좋은 결실을 이루는 그런 우리 사업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애터미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애터미는 박한결 회장님 겁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1인 기업이에요. 각자가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가 1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저를 얘기할 것 같으면 애터미 이재열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 홍길동이에요.
애터미 홍길동 사업을 합니다. 1인 기업이고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애터미 비즈니스, 애터미 사업한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내 사업이에요. 내가 자영업자 원어입니다. 대표입니다. 애터미 이재영 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종업원 마인드로 해서는 되지 않겠죠. 경영자 마인드로 해야 되겠죠. 모두가 다 나는 경영자예요. 여러분들 다 경영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폰서 사업은 하면 안 되고요. 박한경 회장님 사업에도 안 됩니다. 오로지 그죠? 파트너 성공이 내 성공이니까 파트너들 성공을 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서포터는 누구예요? 저의 서포터는 스폰서님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와 함께 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다른 개인 어떤 창업시대라고 1인 창업시대라고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인 창업을 도와주는 게 애터미 박한길이에요. 그러면 각자 1인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스폰서가 우리 사업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의 도움으로, 물론 스폰서의 도움이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면 야 우리 스폰서님은 정말 나는 스폰서 잘 만났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스폰서가 우리 제휴의 스폰서가 참 나하고 안 맞아 로또야 안 맞는 게 로또라고 그러잖아 스폰서가 로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나로부터 두 줄이거든요. 그래서 자장격지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하면요 정말 좋은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수성가한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자영사업을 했습니다. 자수성가하겠다. 자수성가하겠다. 근데 의외로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애터미 사업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적당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 적당히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그러죠. 예, 왜? 그만큼 Y에 대한 그 명료성이 떨어진 거예요. Y가 많이 약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풍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어쩌면 이미 부자인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자인 분들은 세상에 공헌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Y를 다른 데서 찾아가면서라도 분명하게 명료하게 Y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 형편이 되든 형편이 어렵든 정말 노후가 준비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자녀 미래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Y는 분명히 있어요. 왜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럴 거예요. 도구를 잘 만나야 우리는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애터미 도구가 어떻습니까? 아주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나의 능력 대비 성공할 확률이 높은 정말 성공이 쉬운 확실한 도구가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애터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는데 어떤 분야 어떤 도구보다도 애터미가 가장 저에게 맞춤형이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긍정적으로 정확하게만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공에 가장 확실한 맞춤형 비즈니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 못 풀어서 이 일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도 결국은 주변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남의 문제 같으면 제껴버리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자기 개발에 대한 이런 쪽으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잘 푸는 인간관계의 달인이 된다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봅니다. 나부터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날 좋아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내가 늘 이렇게 정말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매력이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참 그동안 삶 속에서 잘 풀어온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나는 1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죠?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서 정말 드러내는 일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피하라 이런 일입니다. 단지 애터미가 도구일 뿐이에요. 애터미는 도구일 뿐이에요. 각자 내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간관계를 잘 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푸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팁을 이렇게 구하시기 바라겠어요. 잘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늘 이렇게 해서 조언도 듣고 또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그러면요. 몇 가지 제가 좀 어디 유튜브에서 제가 들은 건데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려고 그러면 그죠? 뭐냐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내가 정말 가까이 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생각해야 돼. 좋은 친구가 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좋은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내가 손해볼 생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안 그러겠어요? 늘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누구라도 다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이 다 있어요. 저는 그 단점까지도 우리가 늘, 이렇게, 안아야 된다. 단점도 우리가 덮어주고, 단점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설령 그런 게 있죠. 늘 어떤 만나거나 미팅하게 되면 5분 10분 늦게 가는 사람이 있죠. 5분 늦게 10분 늦게 이렇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알면은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5분 10분 늦게 가면 그러려냐고 먼저 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모습. 내름대로 거기서 뭔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그냥 늦게 온다고 짜증내는 표정이 아니고 다 수용하고 그러려냐고 다 수용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책을 볼 수 있고 동영상 볼 수 있고 누구하고 또 톡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오게 되면 늘 반갑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면 아마 충분히 멋진 파트너 복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모습에 사업자라면. 근데 자꾸 지적하고 내가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좀 멀어져 가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파트너를 육성하고 양성할 때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에서 그게 개선되고 밖에 가는 걸 기대해야지 내가 뭐 지적하고 내가 뭐 어떻게 바꿔보려고 자꾸 시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사업자 만들기 위해서 접근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가 안 되죠. 좋은 관계가 안 되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좋은 관계에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하고 진행하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give and take라고 늘 그게 기본이라고 그러죠.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기브앤테이크가 기브앤테이크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낌없이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기브앤기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기브앤기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제품을 전달했는데 선물 주고 또 주고 만날 때마다 또 주고 또 주고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기브 앤 기브는 그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가 내가 의도한 대로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그분도 때가 되면 시스템 안에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give and give 이것부터 시작하자. 기브 앤 테이크는요,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에서 기브 앤 테이크는 없어요. 기브 앤 기브. 그러다가 기브 앤 포겟.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고 잊어버려. 주고 잊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기브 앤 땡크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표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소비자가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업이 사실은 소개를 이어가는 일이죠. 계속 이어가는 일을 합니다. 이어가려면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좀 손해는 볼 거야. 내가 좀 손해는 보겠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터메이를 전달하고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미팅이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가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가 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give and give, 그 다음에 give and forget, give and thank.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근데 계속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정말 손해 안 볼 생각을 할 사람이야. 오랫동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손해 안 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여러분 안내하는 거는 그건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손해 안 볼 사람이 항상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 중심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든 어떻게 소비자로 소비자까지만 일단 안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의한 연속적인 어떤 멤버십 구축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비즈니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브부터 우리는 시작하자. 그리고 또한 사업을 인간관계를 내가 또 이렇게 기부하다 보면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섭섭함이 들까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죠. 야 어떻게 밥을 내가 10번 중에서 그죠? 9번 10번을 사. 근데 10번을 사는데도 한 번 살 생각을 안 하고 두 번 살 생각을 안 해. 아 그럼 되게 섭섭병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서운함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같이 밥 먹게 돼서 늘 감사해. 고마워. 같이 밥 먹게 돼서 감사하고 고마워. 그러면은 그 친구 어떨까요? 본인도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밥 사고 자꾸 밥 산 거를 티내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서운한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횟수가 줄어들면 아주 현실적으로 밥을 이렇게 한 끼를 같이 때우는 이런 어떤 관계까지 하다 보면 시스템 안에서 다 바뀐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섭섭한 소원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거든 자꾸 누르세요. 누르시고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소비자의 복노릇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경영자거든요. 마트의 주인이에요. 마트의 주인인데 그냥 오프라인 마트라고 해봅시다. 근데 고객이 와서 자꾸 이렇게 뭐 좀 까칠하고 투덜거린다 해서 아유 오지 마세요. 외면해 버리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끝까지 친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노릇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을 해야 된다. 아,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통업계의 대표, 유통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종업원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제가 과거에 유통업 할 때 종업원을 좀 두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 엄연히 종업원이에요. 경영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소비자를 구축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애터미 이재열 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애터미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들을 사업자로 이끌어내는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소비자는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우리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고 구축하는데 회사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그 ABR 시스템, ABR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죠? 소비자를 구축하는 단계의 교육을 받았고요. ABI라고 해가지고 초대입니다. 초대 과정에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그런 코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3월 6일 날 시작됐죠. 고 세즈 마스터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뭔 의미냐면요. 준비된 사업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된 그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준비시켜가는 과정을 회사가 각자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러닝이라고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각자 학습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배워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회사의 시스템들이 지금 이렇게 구축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김영준 스타마스터님께서 고세지 마스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한 방에 정리해 주는 유튜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김영준 본부장님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세지 마스터뿐만 아니고요. 정말 준비된 우리 소비자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 그다음에 초대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에 이르는 이런 코스를 회사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잘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개인의 개인 기업이고 우리가 대표지만 팀워크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 개인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팀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팀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팀이 TEAK인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together, 그 다음에 everyone, 그 다음에 achieve, more.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 단체가 모든 사람이 그죠? 모든 사람이 함께 큰 성과를 이뤄내는 게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돌아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탑 산하의 팀이고요. 각자 또 이렇게 리더별로 또 내려가다 보면 각자 팀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든 작은 규모의 틀에서든 팀 사업입니다. 이 팀 사업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도 중요하지만 팀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팀워크 사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이 이제는 고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세일즈 마스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회사가 책임지고 이런 어떤 훌륭한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해 줬어요. 이 훌륭한 컨텐츠에 지금은 고세지 마스터 과거에는 좀 소홀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BR 코스라든지 ABI 이쪽에 시스템은 조금 소홀히 하고 잘 안 되는 그런 팀도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잘하고 우수한 팀들도 많았었지만
이제 고세지 마스터 캠프라는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어떤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포터로서 먼저 준비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포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보면 판매사 이상이죠. 회사에서 서포터 자격을 판매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포터가 여러분들이 팀원으로 몇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명도 좋고요. 두 명도 좋고 다다 익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명부터 해서 세네 다섯 명까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명의 그죠 팀원을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9시에 우리가 본사에서 제공하지만 팀원들이 함께 센터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자가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초대하는 것도 서포터 역할이죠. 그러니까 고세일즈 마스터야 거기에 시스템에 초대하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 서포터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그리고 또 같이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같이 발표도 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같이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서 정말 멋진 사업자로 우리가 이렇게 신뢰 쌓게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하게 가는 그런 팀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에 내가 판매사야. 판매사고 또 팀장이지만 서포터로서 팀원을 불과 한 명, 두 명일지라도 어쩌면 이번에 팀원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회 많아요. 매월 시작합니다. 1기가 3월 초에 있었고 2기는 4월 초에 있고요. 3기가 5월 초에 있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그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이 책자가 본사에서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정확하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거를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파트너들하고 매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미션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과거에 우리 그 ABR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죠? 서포터 운영 리더가 몇십 명을 그냥 이렇게 관리해주면 그냥 묻어서 갔어요. 묻어서 팀장급 판매사 팀장급 그냥 묻어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포터는 내 팀원들이 한 명이든 불과 세네 사람이든 이분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일입니다. 잘 이렇게 운영하고 리더를 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은 미션을 수행하는 게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판매사를 육성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급을 도전시킬 때 준비된 직급 도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된 직급, 그죠? 이거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사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세마를 했지만 아직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진정 스스로 여러분들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나의 파트너를 육성해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세일즈 마스터 이 책자에 몇 페이지에 페이지 좀 몇 페이지에 어떠한 성공의 8단계가 몇 페이지 성공의 8단계 상담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세일즈 마스터 여기에 우리가 기록하는 난이 몇 페이지에 있는 정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안내하고 리딩하는 그런 서포터들이 돼야 할 그런 사업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고세일즈 마스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먼저 여러분들이 고세일즈 마스터
서포터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추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갈수록 그죠? 갈수록 애터미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들을 석세스 아카데미 투어에 이렇게 초대하고 또 드림 투어에 초대하는 그런 어떤 초대하는데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글로벌로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애터미는 유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월간 유지 없죠. 애터미는 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우리 사업자들은 유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뭔 얘기인가 했어요. 우리 사업자들은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몸매 유지, 건강 유지, 그죠? 미모 유지, 이런 유지가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신뢰 유지, 이런 유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성공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유지 조건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유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비즈니스 쪽에 보면 어디를 터치해야 여러분들 사업을 볼 수 있어요? 마이 오피스죠. 마이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 오피스가 애터미 박한길 오피스가 아니에요. 각자 홍길동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피스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국장입니다. 팀장입니다. 어쩌면 세일즈 마스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지가 뭐가 돼야 될까요? 반드시 15일 동안에 세세마 정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 세일즈 마스터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 팀장 유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거 못하면 정말 쪽팔리다. 이거 못하면 난 쪽팔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이오피스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유지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영사업자거든. 이거 좀 모르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죠? 개인적으로 자영사업하지 않고 공급생활자 했던 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영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영사업자가 우리는 매월 그죠? 매월 매일 정말 이게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이오피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정말 이런 어떤 포지션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마이오피스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한 마이오피스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터미에서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나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을 끊임없이 해내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미래는요,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는 멀어질 뿐더러 어쩌면 그 미래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통합조회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 어떤 비전보다는 우리 함께 이 그 통합제를 이끌어가는 스피치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한마디 그죠? 현장에서 늘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데서 일어나는 일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서 정말 사업에 도움되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